네, 열린공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두일 작가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런칭됐습니다. 그동안에 열린공감 TV가 졸린공감 TV라고 하는 어떤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을 한번 이젠 벗어나보자. 그래서 젊은 피들을 수혈했습니다. 수혈한 젊은 피가 제대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뭐 일회성으로 그냥 아이고 역시 안 된다 할지 그거는 이제 방송을 해보고 여러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자, 프로그램 제목은 김 작가의 꼰대 타파. 꼰대 타파. 그럼 내가 꼰대가 되는 건가? 여기에 있는 이 젊은 그 분들과 이제 뭐 세대 간에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각각의 좀 산,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 위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같이 저와 함께 방송에 참여하신 패널 여러분들을 각자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의 강주호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이제 방송 같이 진행했는데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잘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뉴스의 공우준입니다. 저번에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 긴장했어요. 네.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 뉴스의 대호라고 합니다. 네. 대호. 반갑습니다. 이대호? 김대호. 김대호. 네, 작가님이 부담 안 준다고 했는데 오프닝부터 너무 부담스럽지만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네. 잘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프로그램의 취지는 뭐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본다는 건데 그게 뭐 말이 됩니까? 뭐 그 뭐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대 차이를 줄인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다만 난상 토론이 됐건 Q&A가 됐건 아니면 뭐 그 어떠한 이야기가 됐건 뭐 결론이 나면 나는 대로 좁힐 수 있으면 좁히는 대로 아니면 뭐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긴 뭐 저희 엄마와 아빠랑도 조율이 안 되는데 이렇게 아빠랑 조율이 안 됩니까? 아, 조율이 잘 안 되죠. 부모님과도. 가장 조율이 안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아, 이제 조율이 안 되는 게 정치적인 의견이라든지 네? 그런 게 들어가면 조율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 정치적인 저걸로?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네? 집에 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보수 성향이었었고 네? 아버지가 중도, 어머니가 이제 민주당 쪽이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오, 말이 안 통해가지고. 희한한 조합인데 보통은 밥상머리 교육이 있어갖고서. 예. 저 같은 아들라면 제 생각에도 수저로 머리 한대 때릴 것 같습니다. 수저로 때린다. 그렇죠. 때린다.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맞지 않고 자랐네요. 대우님은? 저희도 부모님이랑 정치 성향이 아주 난잡합니다. 아주 난잡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밥상이 엎어지는 정도. 아, 밥상이 엎어집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전라도 쪽이시고 네? 아버지네 쪽은 이제 경상도인데 아, 색깔이 아주 강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대? 그것도 참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엄마가 항상 후회하시는데. 아~ 얼굴 보고 결혼했다고 후회하시는데. 아, 얼굴 보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다. 그렇죠. 아~ 아들 결혼을 신중히 하라고. 아, 결혼을 신중히 하라고. 네. 지금 이제 아들이 이제 파란 유튜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파란 목도리 그래서 의도한 겁니까? 아, 그럼 너무 예쁘잖아요. 소품이 아주 그냥 굉장히 오늘 다른 분들보다 엣지 있는 소품을 네. 또 하고 오셨어요. 포인트를 좀 줘봤는데요. 네. 아무튼. 아들이 이렇게 또 준비했어.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조율이 좀 잘 돼가지고 아하. 네, 저희 집안에도 이제 비례 연합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비례 연합이 네, 아, 알았습니다. 비례 연합으로. 아,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공우준님은 저희는 아예 얘기조차 못 꺼냅니다. 그래 평상시에도 말이 없어 보여. 계속 살아오면서 네. 얘기를 못 꺼내와가지고 아~ 네, 얘기조차 못 꺼내고 너무 이제 보수 쪽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네네네네. 저는 아예 입조차 열 수가 없습니다. 아~ 아까 여기 와서 사전 미팅을 하는데도 이제 상대적으로 공우준님은 말을 안 해요. 그냥 좀 들어주는 좀 경향이 좀 강해가지고 조금 들어주는 경향. 뭐 아무튼 뭐 그게 의도한 거라면 굉장히 충동적이었어요. 네. 진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또 억지로 말을 또 시키는 캐릭터 아니다 보니까는 자 오늘 뭐 첫 번째 시간 꼰대 타파. 아 이게 내가 진짜 꼰대가 된 것 같네. 여하튼 꼰대 타파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준석
가로 열고 현상을 말한다. 아, 그렇죠.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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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에 대해서 뭐 어때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냥 뭐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준석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가 제가 또 1년 정도 정치 방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립을 이제 박아놓고 보고 있는데 네. 제 주변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다 돌려봤단 말이에요. 이준석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기울어질 수가 있잖아요, 사고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니 방송을 하면 왜 기울어져서 중립을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래도 네. 이제 성향 자체가 이쪽 네. 부분만 많이 보다 보니 네. 약간 이제 아, 그 채널의 시청자가 조금 친민주당 그렇죠. 친민주당 아, 성향이 강하기 그래서. 때문에 약간 기울어 제가 기울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이유 때문이네. 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봤습니다. 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다 바라보더라고요.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오.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이번에 방송할 때는 이제 제 시각보다는 제 친구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아요. 본인의 연락... 아 본인의 시각이라고 하면 또 이분 뉴스가 아. 갑자기 또 이렇게 구독자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구의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네, 친구의 얘기. 간파당했네요. 아,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렇게 무슨 뭐, 나 어디 어디 뭐 놀러 갔다 왔어. 어디 가서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내가 뭐 노상방뇨를 냈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뭐 이렇게 막 아, 술 먹고 싸우다가 무슨 뭐 나 거기 유치장에 갔다 왔어. 그러면 친구 얘기지만 보통 자기 얘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좀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게 뭐 진실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어쨌든 진도를 그러면 나가 보죠. 자, 이준석 당대표였었죠. 2021년 6월 달에, 국민의힘 이제 당대표를 했는데, 그때 만 36세 나이에 당대표가 됐어요. 당시 그 선거룰은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 30%였는데, 당원조사 37.41, 국민여론조사 58.76, 합계 43.8. 그래서 경쟁자였던 나경원, 그 다음에 주호영 이런 사람을 누르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단 말이죠. 자, 이준석이 어떻게 당선됐을까? 혹시 마삼중이라고 들어봤어요? 마이너스 삼선중지. 마이너스 삼선중지 아시네. 예. 마삼중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별명, 마이너스 삼선중진이라는 것은 뭐 조롱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그 어떠한 정치적인 레퍼런스가 없는 거야. 그냥 정치 낭인, 정치 지망생에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당원과 국민 여론 투표를 통해서 받아갖고 됐단 말이죠. 마삼중이 마이너스 3선 중진이었어요? 몰랐구나. 아, 저는 그건 줄 알았어. 뭔지 알았어요, 그건. 마삼중이. 상처. 마음의 상처. 저희 친구들끼리는 마음의 상처 입은 중학생이라고 먼저. 아, 마음의 상처 입은 중학생. 그게 더 중진이라서 그랬구나. 예, 중진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 박근혜 때부터 무슨 뭐 최고위? 무슨 뭐 이런 청년 최고위. 그렇죠. 의원 하면서 이제 중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마삼중이라는 별명을 황희두가 지었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황희두님이 지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지었어요. 어쨌든 네. 그런데 그래도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는데 어떻게 그 어떠한 결과도 없는 마삼중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시 거대 야당의 이제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보세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꼭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아무나 먼저 얘기했는데 약속한 듯이 이게 약간 저도 기다리고 네. 있었는데 아무도 친구들이 말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오디오 강박증이 있거든요. 오디오 강박증. 네,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 나는 이렇게 무슨 우리 그 고스톱 칠 때 이렇게 순서대로 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게 딱 고스톱 순서야 지금 이게 지금 딱 이게 지금 옆에 우준 씨 같은 경우는 강팔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예.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단합시다. 예. 네. 우선 제 생각에는 과거에 국민의힘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함으로써 국민한테 버림을 한번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중진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 국민들의 마음이 그리고 나이든 정치인들에 대한 그렇죠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는데 사실 뭐
이준석이 뭔가 보여준 거는 없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또 젊기도 하고 방송이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친근하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해서 좀 지지를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세대 교체하겠다는 그런 희망. 세대 교체론? 네,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한 희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표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40대 기술론. 그때 71년도인가 아무튼 이때 그 대선에 나왔어요. 그때 박정희랑 그때 40대였어요. 그래서 40대 기술론이 먹혔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거네 그러면.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자체에 대한 경쟁력은 없고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는데 갑자기 쉬운 건 나중에 얘기해보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답변을 드리려면은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봤던 게 뭐냐면 어떻게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됐나 그 부분을 좀 생각해봤을 때 사실 이준석 그 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준석 그냥 이준석 편하게 얘기해야 되나? 이준석 씨가 왜 갑자기 인기를 얻었는지 제가 궁금해갖고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찾아봤었던 결과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막 학벌도 좋고 그리고 하버드? 뭔가 청년 세대로서 뭔가 대체해서 대표해줄 것 같은 이미지로 들어왔는데 막 그 토론 같은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토론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토론에서 나경원을 발라버렸죠.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이제 열띤 그런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그 토론 프로그램을 다시 찾아봤어요. 옛날 거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랑도 토론하면서 많이 하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토론에서? 네, 그런 장면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뭐 군대라든가 가산점 문제라든가 뭐 남녀 갈등 이런 것들 있었는데 거기서 인상적인 모습으로 약간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호응도가 좋았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준석 씨는 제가 봤을 때 유튜브 플랫폼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다라고 느끼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당시 그 프로그램 시청률을 찾아봤더니 거의 한 1% 정도의 시청률이었는데 이제 유튜브라는 게 이제 활성화되고 쇼츠 같은 게 많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갑자기 알고리즘에서 많이 노출이 되면서 뉴미디어의 혜택을 받았다. 그 뉴미디어 혜택으로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가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면서 영향력이 생겼던 게 아닐까 그 당시에. 그렇게 좀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토론을 잘하기보다는 말을 잘한다가 맞을 것 같아요. 말싸움을 잘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영어로는 뭐 디스커션 혹은 뭐 디베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뭐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를 이제 그 디스커스한다라고 하고 디베이션 말이더러 말싸움이에요. 말꼬리 잡는 거. 시름은 시집가 이것도 일종의 이것도 일종의 디베이트를 잘한다고 봐요. 근데 그 뭐 그 외국 학교들은 그 디베이트를 실제 정식 과목으로 또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뭐 하버드 시절에도 뭐 디베이트 관련된 과목을 했다라고 이렇게 들었어. 그런 말빨. 그러니까 저 새끼 말 아이고 저 새끼 말. 저 인간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묘하게 설득이 돼.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아마 좀 또 그 먹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특히나 이제 좀 청년들이 지지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 이유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하셨던 토론이나 이런 거에서 잘해 보여요. 그러니까 토론을 잘한다기보다도 딱 봤었을 때 아 얘가 이기고 있네, 이기고 있네, 승리를 쟁취하고 있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네임드 정치인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둔 느낌이 들잖아요. 나경원이 발렸어,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면모를 봤었을 때 상당히 지지를 보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대학교 시절에 되게 페미니스트가 성행했었단 말이에요. 이 사상이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당시에 여성 관련된. 뭔 말이네. 사상이 잘못됐다는 게 어쨌든. 아, 하여튼간 그 여성 관련된 얘기를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게 있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 지금은 조금 옅어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대학교 내에서도 여성 관련된 얘기를 거의 안 꺼냈어요. 못 꺼냈어요. 여성 관련된 얘기라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페미니스트 관련돼가지고 뭐 여성 유리창장이라든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좀 개념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예쁘다. 외모 품평이 되나?
그런 것도 좀 함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민감했던 진짜 요즘에는 예쁘다는 말도? 예, 이쁘다는 말도. 외모 품평이다? 못생겼다는 것도 아니고 예쁘다는 말도? 예, 그것도 외모 품평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너무 꽉 째다 보니까 네. 남성들이 불만이 사실 속으로 많았어요. 말은 못하지만. 아... 근데 그거를 약간 이준석이 풀어주지 않았나라고 친구들이 하여튼 얘기하더라고요. 아, 친구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페미니즘에 뭐 여성주의에 대한 억압 뭐 그런 거를 해소를 시켰다고?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정치 패널들이 여성과 관련된 얘기를 다 말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입 밖으로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젊은 남자 친구들이 좀 속이 시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나경원을 완전히 발라버렸으니까. 그렇죠. 나경원 같은 사람 완전히 짓밟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나는 그것도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예전에 2012년도 대선 때 대통령 토론을 하는데 대통령 그 후보들이 토론을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민노당이었나 그 저기 그 이정희 후보 그러니까 그 다카키 마사오의 딸 막 이래갖고서 완전히 그때 박근혜를 그냥 완전히 그냥 끽소리도 못하게 이 박근혜를 거의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역풍이 불었어. 이렇게 아, 그래서 그 앞에서 토론을 잘한다는 게 어떤 뭐 이제 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갔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역으로 아유 저 말로 그래서 유시민이 한 예전에 뭐 개혁당 시절 혹은 이제 열린 우리당 시절에 최초 국회의원이 돼서 고무렵에 토론 나오면 다 완전히 다 그냥 학살을 냈어요. 다 그냥 100분 토론 나오면 상대방을 다 그냥 끝장을 냈는데 그때 유시민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들었나요? 싸가지 없다고. 유시민 작가가 싸가지 없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 당시 보는 시청자들이 유시민 물론 뭐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보편적인 언론 주류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분위기가 저 싸가지 없는 놈 말만 잘해서 이런 평가를 많이 들었어요. 오, 진짜 그건 처음 알았는데. 네, 그게 그 유시민이 제일 많이 듣던 유시민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싸가지가 없어서 지지를 하지 않는다. 그 당시 정치인 유시민을. 사실은 그랬던 건데 물론은 지금 이준석과 유시민을 비교해보면 유시민은 비교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뭐 네. 말싸움을 잘하는 건데 당시 유시민은 정말 데이터 아니면 어떤 뭐 철학 입문서 기반의 뭔가 철학적인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데이터에 기반한 얘기를 했는데도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뭐 보건 정책에 대한 숫자를 갖고 막 몰아붙이면 그래서 이제 이쪽에 답을 못해. 뭐 예를 들면 뭐 나경원 같은 사람이 답을 못해. 그러면 이제 저쪽 편 사람들은 에이 저 싸가지 없네. 아, 그렇게 보고. 막 그랬는데 사실 이준석이랑 별로 차이가 없거든. 그렇게 이제 코너를 이제 본다는 측면에서.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바뀐 건가?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사실 전 지금도 이준석 씨가 나경원 씨를 이렇게 이기는 뭐 이런 거 토론을 못 봤거든요. 제가 기억했던 건 거의 나경원이 울 뻔했어, 내 기억으로. 진짜로.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억했었던 토론은 뭐였냐면 짜증을 냈어요. 애들이 많이 하는 게 그 근데 사실 나이대가 비슷하진 않았었구나. 나이대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나경원은 83학번이고 이준석은 84년생인가? 여튼 아니 그 말고 막 서울대생, 고대생 막 이런 친구들이랑 토론하는 걸 그런 영상이 핫했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랑 네? 그냥 대학생이랑 그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 장면에서 뭔가 굉장히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모습들이 저는 사실 이거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너무 띄워주려고 그렇게 약간 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또 그런 시각도 괜찮네. 네. 왜냐면 저랑 지금 막 20살짜리 대학생들이랑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길 수 있어? 전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막 당에서 뭔가 역할 맡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정보의 그 비대칭성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또 우기는 데는 당할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띄워주는 이미지 자체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030 남성들이 지금 이준석에 대한 지지도가 특히 높잖아요. 네. 지금도 높아요? 지금도 가장 이준석의 네. 원동력이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긁어주는 어떤 정책이나
예를 들면 어떤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간 술상 토론이라고 저는 말하는데. 술상 토론? 네, 사적인 만남에서 2030들이 툭 꺼내면 뭐 여자들 군대 얘기, 뭐 아니면 노인 무임승차 폐지 뭐 이런 얘기가 가볍게 이렇게 토론이 되거든요. 그 자리,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가끔씩. 남자애들끼리만 하고 네. 여자애들 같이 있는데? 여자애들 없어요. 없을 남자애들 때. 아, 남, 그러니까 남자애들끼리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성들이 있으면 언금이 되기 때문에 네. 남자들끼리 네. 에이씨 엄청 네. 네. 그런 거? 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그것을 이제 청년들의 그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준석이 그걸 공론화시키니까 왜? 좋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군대들은 다 갔다 오셨어요? 네. 네. 다 갔다 왔습니다. 다, 뭐 다 그냥 현역으로? 네. 예, 심지어 제가 대우 선임입니다. 아, 진짜? 아, 그러신 거야? 제 예, 맞선임. 맞선임이에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군대를. 어. 그만큼 저의 그 인성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라는 거죠. 아니, 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떻게 둘이 그게 맞선임이 되지? 어디 뭐 특수한 데를 갔나? 부대를? 아, 저희가 원래 친구가 아니고 군대에서 이제 선후미로 만났다가 네. 이제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군대에서 만나서 친해져서? 예, 그렇죠. 나이는 동갑인데? 예, 동갑입니다. 철원 네. 동지. 예, 철원. 철원! 예, 영하 30도를 견디면서 나왔습니다. 철원 그 추운데 빡센 데서 같이 예. 그 근무 쓰면서. 그렇죠. 군화에 불질러 가면서. 군화에 불질러. 자, 그럼 그렇게 이제 군대 애들을 갔다 왔으니까 군대 얘기 나오면 정말 뭐 할 얘기들이 많을 텐데. 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럼 이준석이 주장하는 여러 뭐 이야기들이 일단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군대 관련돼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에 좀 동의하는 점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딱 동의한다기보다도 요즘에 계속 공감을 갖는다. 아무튼 뭐 그건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게. 여튼 아 예. 하여튼간 이제 이준석이 주장하고 있었던 게 특히 군대 얘기하면 요즘에 그 정원수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이 논의도 좀 많이 나오고. 여성 징병제. 그리고 이제 지금의 가장 최근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소방공무원이나 네?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정치적 저간여층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동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사실 경찰이라거나 소방관 같은 경우는 체력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체력이 뒷받침 안 되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동의하지 않는다. 네. 군대 문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군 가산점 폐지로 되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군 가산점 폐지는 90년대 후반에 나온 거예요. 아, 그때부터 이야기가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는 예, 네, 그 군 가산점 네. 폐지가 그게 그 공무원 시험 볼 때 군 가산점 맞지. 폐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나는 이제 93년도에 이제 갔다 왔으니까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 갔다 와서 내가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봤으면 나는 군 가산점 혜택을 볼 수가 있었지.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별로 메리트가 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대학을 안 가고 고졸자들이 보통 뭐 이렇게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IMF가 지난 이후에 그 좌비 굉장히 이제 없어지고 특히나 정년 보장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확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막 표면화되게 된 시점부터. 군 가산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90몇 년도더라. 뭐 정확한 지금 연도는 나중에 뭐 이제 여기 뭐 자막으로 집어넣겠지만 자, 그 이화여대의 어떤 그 뭐 여성학을 공부하는 어떤 학생들이 그걸 헌법 소원을 해서 그게 인용이 되는 바람에 그게 폐지가 된 거예요. 아,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남녀 간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이건 그냥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그거를 진짜 헌재에서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확 올라가면서 그 5%의 가산점은 이제 어마어마한 당락을 결정하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야기가 계속되구나. 우선 공무원 준비 자체가 이제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뭐 한 문제 차이로 1점 차이로 떨어진 경우 상당히 많기 맞아요. 때문에 5점은 상당히 크다고 네. 느껴집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군 가산점제 당연히 헌법재판에 그걸 존중해줘야 되지만 네. 어느 정도 그
군대 다녀온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메리트. 메리트는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군가 산책 주제는 내가 이야기 꺼냈는데. 아, 미안. 저쪽에서 수소 먹었다.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93년도 이야기. 아, 그러니까. 아, 뭐 준비한 건 얘기해봐. 아니, 준비한 건 아닌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때에도 그게 엄청 이슈가 컸었거든요. 군가산점 때문에 엄청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다른 사람 의원들은 네? 이게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네. 조심스러운 게 있었는데 이제 대차게 막 그런 거를 이슈를 자꾸 끌고 모아서 바로 치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속 시원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마 그때가 아니었나 싶었고 지금도 약간 그러거든요. 저희 때는 이제 군복무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바뀔 때였고 와, 몇 개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20 우리 21개월. 지금은 18개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난 30개월. 그리고 내 위에 선배들은 36개월도 갔다 왔다. 공군은 당시 무조건 36개월이었대.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도 이제 막 야 너는 21개월밖에 안 갔다 왔잖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건 갔다 온 것도 아니지 이러면서. 요즘은 18개월이면 1년 반이네. 1년 반이면 지금은 다녀옵니다. 핸드폰도 쓰고 막 카톡도 하고 막 그러던데. 저기 예전 군대에 가는 군대에 관련된 노래가 되게 많잖아요. 대중가요가. 뭐, 그렇죠. 뭐 이등병의 편지. 이등병의 편지가 제일 유명한데 이제 이등병의 편지 나오기 전에 그 당시 이제 그 김민우인가 그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모를 거야. 아, 모릅니다. 89년, 90년도에 그때 내가 군대 갈 때 그 노래가 되게 유행했는데 그냥 그때 뭐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뭐 이런 건데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이라는 시간 뭐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30개월이면 이제 만 3년은 아니지만 얼추 횟수로 3년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1년 반이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뭔가 어색해. 아, 진짜. 3년 어떻게 다녀야지? 아무튼 그 개월수가 이제 몇 개월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 화려한 시간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한다. 빡치지. 네. 그런 거에 대한 게 되게 컸어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갈등이 엄청 컸던 게 아닌가. 심지어 그래서 요즘은 뭐 이준석의 아까 뭐 이야기들 중에 뭐 하나는 그래서 그 소방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을 군 필자들만 지원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뭐 아까 뭐 그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군대 우리나라가 이제 모병제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다 가야 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해. 그 이렇게 숫자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무슨 여성도 무슨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그런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이제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막 부안해도 한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아 내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나? 아니 좋아 너무.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여자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 막 그런 거는 아닌데 사실 내가 갔으니까 억울하니까 너네 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그런 느낌 같은데?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솔직해져 보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그럼요. 어느 정도 국가가 좀 책임을 지고 남성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은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2년 동안 공부 더해서 5점 더 못 맞겠습니까? 네?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법은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군대 다녀왔기 때문에 여자들 너네도 무조건 와 뭐 그런 게 아니라 남성들 군대 내에 있는 남성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도 좀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 10만 원 받았거든요.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요즘에 친구들 뭐 100만 원 받는다, 이후에 200만 원 받는다. 전 당연히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너무 억울한데. 10만 얼마 받으셨어요? 나 병장 때 1,800원.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 때 딱. 그 이제 박근혜 정부였어가지고 담배값도 막 4,500원으로 올라갔을 때 담배 안 줘요? 예 저희 때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 담배를 안 준다고? 예. 흡연자는 어떻게? 그러니까 흡연자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월급을 딱 8만 원 정도였거든요. 병장 월급이 8만 원을 딱 받아 그럼 담배를 한 달치를 사요. 그리고 단식을 해요. 야 그거 너무하다. 왜냐면 우리 때는 나 때는 내서 미안한데 우리 때는 담배는 줬어. 그 당시 이제 그 88 88 있어요. 88 그 뒤져봐 다 있어. 맞아, 결정적으로 나는 이제 그 군대에서 담배를 조금 피우다가 말았거든. 원래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안 피웠고 근데 거기 간 사람들이 원래 내 동기들 중에 담배를 안 피우다가 거의 군대 가서 담배를 피는 애들이 많은데 그 왜 폈냐면 남 주기 아까워서. 아 맞아 진짜 그런 왜냐면 우리는 그
한 달에 그 이틀에 한 갑 골로 해갖고 한 달에 이제 함보로 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받는 양인데, 그러니까 15갑이지. 예. 이거를 갖고 이제 하는데 보통은 이제 담배를 받으면 관물대라고 하나? 그래 맞아요. 예, 관물대. 관물대 하나 담배를 쌓아준다고. 그러면 안 피잖아 나는. 예. 그럼 달라 그러면 그냥 준다고 또. 아 물론 이제 연초값이라 그래서 그걸 돈으로도 받을 수 있어. 맞아. 한 갑당 한 몇십 원 했나 아무튼 뭐 다 다 그걸 다 해봐야 뭐 진짜 한 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 한 천 몇백 원 되나 근데 그거를 또 돈으로 받기도 그래. 그렇죠. 너무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좁아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남을 줬다고. 나는 그러니까 30개월 내내 준 거지. 오. 내 담배를. 근데 이제 어떤 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MBTI에 따라 갖고 예를 들어서 소심한 애들은 주기 싫어 갖고 나도 피는 거야 이제 그냥. 그러다가 꼴초 되는 거지 뭐 이제. 꼴초 되는 거지. 요걸 왜 기억하냐면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훈련 나가면 담배 많이 피는 사람 많이 피잖아요. 많이 피지. 근데 탈출할 때마다 갑자기 비싸져 가지고 많이 못 사는 거야. 아. 그래서 비흡연자 애들이 담배를 사 가지고 그거를 그 현장 훈련 현장에서 한 갑에 2만 원씩 팝니다. 판다고 그거를? 네. 아 난 또 아 비흡연자들이 사갖고 진짜로 이 전우들에게 담배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훈훈한 걸 예상했는데 그걸 돈 받고 판다고. 병사도 안 보도 대박. 그거 다 사는 거예요. 야, 그 아주 그냥 그런데 약간 새로운 세상이 막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아주 비즈니스 모델 끝내주는데. 어쩌다 이 얘기 나왔죠? 죄송합니다. 담배로 봤어. 대마초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민규서. 야,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반대로 어른들은 왜 이준석을 싫어하나 저는 이해를 좀 못하겠고 궁금하다.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 뭐 내가 어른이라고 얘기 어른 대표서 얘기하기엔 좀 거시기 한데. 그 옛날 아까 내가 유시민 빗대에서 아 저 새끼 싸가지가 없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준석을 보면 일단 느낌이 아 저 새끼는 되게 졸라 싸가지가 없어 보여 막 그런 느낌이 자꾸 일단 드는 거야.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뭘까를 보면 또 아까 유시민 사례랑 비슷해요. 유시민이 백분토론 나와서 다 이 상대편을 다 그냥 학살해버리면 뭐 같은 편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상대편을 봤을 땐 저런 싸가지 없는 상놈 새끼 이렇게 막 어른들 욕했던 것처럼 이준석이 나와서 막 그냥 그 되도 않는 막 드립으로 말빨로 뭐 그냥 그렇게 말장난으로 이기는 걸 보면은 짜증이 나는 거지 막 이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냥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그 무슨 뭐 그 TV 프로그램 같은 거를 나왔는데 맞아. 뭐였더라 그게 무슨 뭐 그 지니어스 게임인가? 아, 더 지니어스. 더 지니어스 게임 뭐 나왔는데 거기 이제 시즌 1, 시즌 3 나온 걸 내가 다 봤다고. 예. 근데 이제 뭐 시즌 1에서야 이제 뭐 홍진호랑 이제 이 그 첫날 광탈해갖고 별로 걔에 대해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시즌 3 때는 나름 그래도 올라갔어. 그 장동민 우승할 때. 예. 근데 그때 이제 이 얘가 머리도 좋고 말빨도 세고 심지어 뭐 판단력도 있어. 근데 중간에 또 배신을 때리더라고. 아, 배신. 배신을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캐릭 자체가 어떤 모종의 이제 배신형 캐릭터로 나한테는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여기까지 잘 곁다리고, 내가 진짜 이준석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갈라치기를 한다고 나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예. 아까 무슨 뭐 남녀 젠더 갈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뭐 65세 그 지하철 무인승차 이거 뭐 없앤다고 하면서 그건 난 전형적인 세대 갈등이라고 봐. 그건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절대로. 이거는 왜냐면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순간 선거에서 지기 때문이야. 아주 그냥 그걸 누구도 현재의 그러니까 이준석도 지금은 뭐 저 낮은 단계의 야당이니까 이런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본인이 어떤 수권 정당에 조금 더 근접한 이야기가 갈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못 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에 관련된 또 갈라치기. 그래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그냥 그렇게 딱 편을 갈라서 어느 한쪽을 공격하게 만드는 정치가 나한테는 좀 안 맞아서. 나 그래서 이준석을 좀 싫어하지.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각이 돼서 더 좋아하는 쪽이더라고요. 그게 문제야. 네. 아니 뭐 그게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 그게 이제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건 내가 너무 또 꼰대티를 타면 되는 거고. 옆으로 따라가야 돼. 그게 이제 그게 참 정말 그게 정말 지금의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제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른들은 왜 이준석을 싫어하고 애들은 왜 이준석을 조금 더 좋아하는 쪽에 있는가 했는데 그 답을 알았어요. 내가 답이 된 거야? 그럴 리가. 아니 왜냐면은 생각해보니까 사실 지금의
30대 초반, 20대 후반인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 그 부류일 거예요. 이제 이준석 세대에서 같이 봐오면서 자랐던 세대인데,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접한 정치인이 이준석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작가님처럼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오래 보시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오래 안 봤어. 어쩌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막 그냥 옛날 걸 다 드러나는 거지. 다양한 인물들을 나도, 알잖아. 나도 님들 나이 때는 아, 그래? 그냥 뭐 그냥 그 게임이나 하고 나서 그냥 술이나 먹고 나서 치면서 당구나 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치인을 봐왔던 사람들이 보는 어른들의 시각과 이제 처음 누군가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 그렇게 치면 좀 칭찬을 해줘야겠는데?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정치,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도 정치라는 걸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은 또 오히려 그 반응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거는 지금 얘기한 거는 꽤 나도 지금, 좀 약간 끄덕끄덕 할 만한 이야기인 게 뭐냐면, 내 때는, 나 때는, 나 때는, 그니까 뭐 그 이전에 이제 김대중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뭐 김대중, 김영삼, 뭐 이렇게 뭐 양김이 있었지만 그 둘은 사실은 이제 내 위, 나보다 더 아버지 세대, 혹은 나보다 삼촌 세대가 이제 쭉 오랫동안 봐왔던 정치인, 훨씬 더 뭐 위대한 어떤 이, 뭐랄까, 어쨌든 뭐 이제 그 대종사에 이제 올라간 정치인들이었고, 내가 정치를 좀 바라보던 시점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한 상대적으로 그 당시 좀 젊은 정치인은 난 노무현이었어. 아,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88년 청문회를 할 때 막 전두현한테 명패 던지고 막 그때 오씨 막 소름 막 그냥 그게 지금 아마 그 지금 이제 그 님들이 이준석을 처음 받았을 때의 어떤 그런 참신함과 어떤 그런 뭐 충격과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좀 드네. 노무현이라고 하니까 너무 비교돼야 갑자기 속상하니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뭐 그냥 그때 그때 저거니까는 심리니까. 우리 세대 약간 노무현 같은 분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부각됐으면은 저는 그 세대가 그 어른분들은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기억들이 있잖아요. 있지. 저희는 그런 기억이 거의 이준석이야 그 기억이.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억울한데.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어찌 보면 지금도 여전히 이준석을 지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가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족적이 있잖아 정치인으로서의. 그러니까 그렇죠. 마삼중이지만 당대표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국민의힘에 이제 뭐 공동선대위원장 와서 미디어를 움직이고 뭐 막 이렇게 실제 윤석열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뭐 등등. 그건 사실은 그 나이 때 최근 그러니까 뭐 최근 한 20년 동안 나온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젊은 뭐 민주당에도 젊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뭐 장경태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은 임팩트 있는 대중들한테 영향력은 없었으니까 그건 민주당이 이제 벽 보고 반성해야 될 일인 거지. 그런 선수를 배출하지 못했으니까. 네, 확실히 그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민주당에도 저는 훌륭한 청년분들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너무 부각도 안 되고 사실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없지. 근데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키즈라고 해서 계속 키워준 면도 있긴 하지만 이준석 말고 또 누구 있나? 뭐 그 근데 장해찬은 너무 안 좋은 장해찬 야설 작가 있었구나. 와. 그런데 장해찬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미지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알려진 거고 그나마 이제 이준석은 그래도 잘 마케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장해찬이 들어요. 있었네. 근데 장해찬이야 진짜 얘기한 대로 뭐 이제 워낙 이제 어그로가 돼버려서 이제 그냥 아니 장해찬은 제 친구들도 알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이미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나쁜 이미지로? 그렇죠. 나쁜 이미지로. 부정적인. 그렇죠. 부정적인 이미지로. 장해찬. 장해찬이 이번에 부산 수영구에 이제 출마를 하는데 그 부산 수영구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강윤경 변호사라고 나랑도 잘 친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제 뭐 그 지역은 여기 뭐 부산의 청담동 같은 지역이라 그냥 어진간에서는 다 무조건 그 빨간 당이 되는 분위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강변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내가 저는 꼬꼬마한테 지면 정말 쪽팔려서 와야나 막 그래서 막 지금 이제 그 장해찬이 있었구나. 민주당은 근데 진짜 젊은 정치인이 임팩트 있는 정치인이 진짜 없긴 없네요. 그렇죠. 좀 민주당에서도 좀 청년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좀 부각시켜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부각을 시키면 될까? 그 예전에 민주당에서 민서유라고 민서유 한번 하는 걸 제가 쭉 다 봤거든요. 난 다 보진 못하고 한 번보다 지루해서 못 보겠더라고. 저도 약간 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결선이라는 걸 쭉 봤는데 시도 자체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냐면은 민주당 그 청년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 내가 좀 PTSD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왜 PTSD가 왜 있어? 뭐 무슨 뭐 아 그 박지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왜 임팩트가 없냐를 봤을 때 그 사실은 왜 이준석이 부각되었고 지금의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그 역할을 뒤를 이은 게 장예찬 최고 청년 최고위원인데 왜 부정적인 이미지로 약간 이렇게 또 가는가를 봤을 때. 청년들이 기대하는 거랑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서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의 네. 젊은 정치인들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렇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게 김남국 의원 이제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청년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자회견 앞에서 막 그랬을 때 막 제명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했었거든요. 아, 코인 사태 때.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번에 9번 항상 이재명 당대표 공격하는 거 그렇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청년 대변인이나 청년 최고위원 이런 자리들이 사실 그런 것보다는 청년들의 진짜 필요한 점이 뭐고 청년들이 어떤 점들이 힘들고 이런 점들을 보충해야 되고 이런 정책적인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전혀 다른 사안을 가지고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자리의 역할이 좀 많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주택 얘기하고 청년 대출 뭐 학자금 대출 아니면 무슨 뭐 청년 일자리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뭔가 좋은 얘기긴 한데 뭔가 좋은 얘기 같지만 별로 와닿진 않아 또 내가 그 혜택을 받는지. 근데 이제 이준석이 지난 대선 때처럼 여가부 폐지 사병 월급 200만 원 우와 씨 막 그냥 이런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세대들도 그냥 뭔가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기 때문에 진짜 그 좋은 정책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말로는 아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관심이 없어 그 사실은 뭔지 접근을 안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청년 친구들의 역할이 여가부 폐지 공약 이런 걸 나왔을 때 사실 여가부 폐지가 그 젠더 왜 이렇게 여가부를 미워해 이렇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끝판에는 여가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페미 갈등의 끝판왕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이 남녀 갈등 이 남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배후에 타노스는 여가부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도 많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자꾸 프레임을 만드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도 그래갖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사실 여가부 역할이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약간 여가부의 역할은 말 그대로 여성 가족부야 사실은. 네, 가족부에 가깝다. 가족부. 네. 가족부인데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좀 너무 그런 뭐 좀 여성계 그러니까 뭐 페미계 여성계의 인사들이 거기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너무 젠더 교육 뭐 젠더 어쩌고 저쩌고 쪽에 집중돼서 뭐 양성 평등이나 가족에 대한 게 사실 저 상대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이제 그쪽이 좀 많이 좀 간 면이 좀 있었지. 그건 문재인 정부 때 좀 너무 과도했다고 나도 좀 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나중에 알았는데 여 뭐 돌봄 아동이라든가 돌봄 아동. 돌봄 청소년 가정 이런 것들도 다 여가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가부는 정말 없어져야 되는 기관이 맞는가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갈 곳을 잃잖아요. 그 여가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뭐 여타 등등등등.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여가부 찬성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 역할도 있다고 봐요. 스윗한 남. 스윗한 남. 아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왜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필요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네. 야 스윗한 남 맞네 진짜. 야. 아니 애기들인데 저는 이제 애기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걸 하는데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진짜. 오래됐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딱 500만 원 지원금을 맞아요. 받고 사회로 맞아요. 나와야 돼요. 그 대학은 꿈도 못 꾸. 맞아요. 그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죠. 맞아. 그런데 이 친구들을 위한 그런 기관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 네. 그때 당시 그 친구들이 겪었던 게 뭐냐면 그럼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알려줬어야 된다. 여가부 폐지만 하는 게 결코 뭐 그렇게 좋은 점으로 올려간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또 청년 최고위원이나 이런 친구들이 또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약간 덧붙여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었을 때 이준석을 지지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쟁을 한다는 거예요. 정쟁을 한다? 그렇죠. 민주당은 윤석열 뭐 탄핵이라든지 뭐 타도라든지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계속 욕하고 그런 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랑 완전 다른 시각이구나 해가지고 민주당이라던가 이런 정당 같은 경우에도 정쟁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 동의해요. 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민주당은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 거의 본 적 없고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관심만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갑자기 킬러 문항을 위해서 막 꺼낸다든지 막 뭔가 그런 쟁점들을 많이 가져오는데 어디서 누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약간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윤석열이 킬러 문항을 없애 뭐 얘기했다가 이번 수능의 문제가 킬러 문항이 더 많이 나왔다고. 맞아. 그 결과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문제가 엄청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문제가 완전히 무슨 뭐 그냥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뭐 관심이 많냐면 기후 동행 카드라고 있어요. 알아요. 6만 5천 원? 맞아요. 6만 원에 이제 지하철 버스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타는 건데 지하철 버스 따릉이? 따릉이까지 이제 추가로 살 수 있는 건데 이제 왜냐면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가 그래서 그런 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나는 대중교통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쓰기 때문에 그 기후 동행 카드를 쓰면 되는데 안 해. 왜냐면은 따릉이를 탈 수 있으면 탈까봐. 나 같은 사람은 좀 걸어야 되거든. 운동이라서. 어쨌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한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전에 이재명 당대표님 몇 개월 전에 그 청년 하이패스. 월 3만원. 청년 하이패스라는 게 있어요. 난 그거 처음 듣는 게. 처음 듣는데. 그거, 이렇게 몰랐어요. 청년 하이패스는 그러니까 청년들, 고속도로 하이패스 그러니까 같은 거야? 기후 동행 카드는 한 달에 6만원 정도잖아요. 네. 근데 청년 친구들은 사실 이제 소득이 적다 보니. 같은 내용인데 그냥 50% 반값이나 3만원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네. 근데 뭐 진행이 안 됐나 보네. 지금 뭐 모르는 겁니까 내가?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막 홍보했거든. 야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이런 것도 해 하고 홍보를 했었는데 결국은 뭐 행정부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거지 뭐건. 근데 뭐. 지금 보면은 그거 제외하고는 저도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뭔가 정책에 대해서 쟤네들이 뭔가 이준석이 어떤 뭐 정책적 어젠다를 끊임없이 꺼낸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는 건 난 오늘 처음 또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싸가지만 없다고 본 건데 그렇구나. 그건 또 희한하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랬던 이준석이 그랬던 뭐 이렇게 이준석 현상은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준석을 보면 사실은 뭐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해서 당원권 정지 윤리위 감찰에 의해서 당원권 정지되고 결국은 못 견디고 탈당해서 개혁신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개혁신당에 가서 심지어 저는 상상치도 않았던 조합으로 지금 합당도 했어 지금. 뭐 이낙연도 있고 김종민 뭐 류호정 조웅천 류호정 뭐 등등등 뭐 금태섭 굉장히 특이한 조합을 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좀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후응도 되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뭐 팬코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아주 열렬히 지지해 줬어요. 뜨거웠지. 뜨거웠어요. 그래? 그러면 뜨거웠어. 근데 뜨거웠지. 그 이준석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류호정, 금태섭 이쪽이랑 합쳐버리면서 합당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많이 떨어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 이준석 당대표를 보면 되게 자기가 이끌어가려고 하고 이제 지금 분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게 분란이 일어났죠? 아무래도 합당하면 시너지가 좀 일어나가지고 뭐 서울 쪽이라든지 뭐 전라도 쪽은 뭐 이낙연 쪽이 인기가 많고 그리고 뭐 경상도 쪽은 이준석 인기 많고 이러니까 다 좋은 시너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탕후루 인기 많다고 해서 개고기가 이제 인기가 좋아야 되니까 개고기 탕후루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철학이나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사업으로 보는 그런 사업으로 보는 네, 그런 관점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보고 이렇게 실제 이득은 많이 얻은 게 그 네. 합당을 함으로써 정당 보조금 6억 원을 받았어요. 탈당 의원들이 네. 들어와서 뭐 그 돈 받은 거로 잘 썼지 뭐 지금 뭐 그 이전에 부채 다 털고 지금 그랬으니까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펜코에서 나오는 의견 중에 제일 그들이 펄펄 뛰는 거는 류효정과 배복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성 왜 너 뭐 안티 페미니즘이었는데 왜 류효정이랑 같이? 네. 그다음에 너 왜 그 장애인 전장현 그 배복주 정의당의 이제 그 양반이 부대표까지 했어. 아무튼 뭐 그랬을 텐데 네, 남편이 그 전장현의 그 회장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네가 해왔던 정치적인 목소리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펜코 친구들이 막 이러시는 건데 그럼 나 또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거 아니 걔네들은 그러면은 여성 혐오하고 여성과 장애인을 혐오하는 건가? 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펄펄 뛰는 걸까? 난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제 생각에 그 친구들이 막 여성을 막 혐오한다, 막 그 전장현을 혐오한다 이런 것보다도 네? 그 당시에 페미니스트가 되게 성행했을 때 자기들이 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했었을 때 기득권은 남성이기 때문에 권력을 남성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윗세대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저희가 자라왔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들에게 차별을 줬다는 생각 전혀 못 갖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네. 그리고 심지어 뭐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성들을 더 남성들이 반대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봐도. 예? 아버지 어머니를 봐도 왠지 좀 남성주의가 더 있는 가부장적인 느낌을 못 받았다고? 그게 저희 집은 특히는 없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집 같은 경우 선진적인 집이네. 그렇죠.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가 뭐 주말에 오시면 주말 부부시거든요. 아침밥 아버지가 그게 핵심이네. 그런 거 보면서 자란다. 아니 그 언제 남녀 차별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그 경상도 집안은 부모님 세대. 원래 저희 집은 이제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있어. 그렇지 일반 옛날 사람도 그랬어. 제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아 제일 싫어한다고 또 여기는 또. 그거를 왜냐면 이게 아들도 이제 부모를 닮는다고 네. 형도 한 저희 친형이 한 명 있어요. 네? 형도 어느 순간 식탁에서 엄마 물 제가 그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는 형이 진짜 물 이래? 엄마 물 그래야 물 좀 달라고. 내가 그래서 엄마 물 좀 주세요도 아니고 엄마 물 이런 아 약간 좀 애가 섞인 목소리긴 한데 엄마 물 뭐가 됐든 저는 그런 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면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오히려 아버지도 약간 갱년기 지나가시고 좀 약간 유해지신 것도 있고 갱년기 지나면 남자가 눈물이 많아지지 드라마 보면서 펑펑 울고 눈물이 많아졌나? 네.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 요즘 맨날 드라마 보면서 울어. 뭐 보세요?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 나의 해방일지 보면서 펑펑 울고 슬프다던데 저 그래서 못 보겠어. 아니야 근데 그냥 또 볼만은 해요 되게. 여튼 아무튼 아주 이야기가 3000포로 빠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 마음에 빠지고 내가 빠졌어 내가 소리. 네. 주제가 지금 이야기 뭐였죠? 가부장적인 집안. 가부장 전해가 뭐였지? 가부장 전해. 가부장 우리 세대는 가부장적인 걸 겪어보지 못했다. 겪어보지 못했다. 내 이야기.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근데 너는 이제 겪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남녀 갈등 막 계속 이렇게 젠더 갈등 문제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요즘 20대 애들이 10명 중에 2명만 연애를 한대요.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이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우 씨 여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잖아. 왜냐? 이게 뭐가 있냐면요. 그 분석을 항상 보면 네. 경제적으로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1위인데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해석되지 않은 2위가 진짜 1위라고 보거든요. 그게 뭔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서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젠더 갈등에 대한 게. 아, 젠더 갈등에 대한 불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누군가를 알아가고 뭔가 시작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건가? 어려워진 거죠. 어려운 건가?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는 그 특히 여자친구들이 옛날에는 뭐 잘생긴 남자 아니면 돈이 있는 남자 이런 걸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친구. 정상 범주가 잘생기고 능력 좋은 친구 아닌가? 제 생각에 뭐 아무튼 여성 비하가 되겠구나 또. 아이고. 요즘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사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맞아, 맞아. 데이트 사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네. 데이트 사고. 네. 위험하거나 폭력적인거나 이런 것도 많고 이상한 친구들도 요즘에 많아가지고 안전 불감증이 생긴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여성 출연자 그들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고 예, 하고.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이 뭐 벌써 한 시간 다 됐네. 예. 이준석의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개혁신당 만들자마자 흔들흔들 하고 있고 지금 본인의 뭐 펜포 같은데 분위기를 보면 본인의 갖고 있는 어떤 그 이 지지 자산을 상당 부분 좀 잃어버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뭐 이 당이 또 깨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당장 뭐 이번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준석 신당이 어떤 좀 모종의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펜코를 봤을 때 그 커뮤니티를 봤을 때는 이미 신뢰가 깨졌다고 보여져요. 이미 신뢰가 깨졌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뭔가 개혁적인 뭔가 정책을 내놓든지 뭐 해도 이미 신뢰가 깨진 마당에 그걸 돌릴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게 없는 이상은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다시 다 원인치 원복을 시켰어 나. 네. 그냥 아 그냥 다시 혼자 할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뭐 진짜 굴욕적인 뭐 자기가 뭐 반성하는 그런 게 진짜 크게 없는 이상은 네. 되돌리기가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낙장불입이 됐다 이제. 네. 아 이준석.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준석 이제 당대표가 그래도 이제 청년 정치인이기도 하고 성장 과정이잖아요. 뭐 들어보니까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 옛날에 싸가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요. 그 시대 때. 그 시대 때. 근데 똑같이 이준석도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한편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큰 정치인은 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저도 뭐 페미니스트라든지 정장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좀 부정적으로. 근데 하지만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은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 배제된 사람들을 좀 챙겨줘야 되는 게 진짜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면모가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장이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명성은 있지만 그렇죠. 어떤 넓게 와이드하게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확장성이 없다. 그렇죠. 이제 당장에 뭔가 이득은 많이 취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결국에 뭐 나중에 이후에 대선도 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청년 정치인이니까. 이후에 그런 큰 그림은 보기가 힘든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약간 전장현에 관련해서는 좀 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실제로 이제 4호선, 3호선을 많이 타거든요. 아, 4호선? 이제 거기서 4호선에서 제일 많이 해요. 네, 그 시위가. 주도 4호선에서 했죠. 네, 왜냐면 거기가 해와 쪽에 있어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그걸 불편함을 느꼈냐면, 그 시위로 인해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갇혀있는 거 저도 많이 봤어요. 네, 그쵸. 그걸 한 1년간 이제 매일 네. 30분, 1시간씩 늦어진다고 보시면 네, 돼요. 네. 지하철이. 작동을 안 해서 심지어 제가 언제였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퇴근할 때도 해가지고 네. 금요일 날 6시 반에 지하철을 탔는데 네. 원래 4-50분이면 후면 도착하는데 8시 반에 지하철에서 내리는 날 화가 나더라고. 아, 그 화가 났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동안 겪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분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가 하는 모습들이 양상이 이렇게 띄어진 거라서 그거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반면에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개인은 분노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죠. 네. 근데 국가나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라든가 네. 국가나 약간 정부 정치인이라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같이 해나갈 건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라 이거 공격하니까 좋아하네 하고 약간 그 맛에 들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정확히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전장현에서의 어떤 시위의 그냥 그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해달라예요. 장애인에 그쵸. 대한 이동권. 근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출퇴근 킬 4호선을 그냥 기습 점거를 해갖고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제 이걸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시위가 대중들의 일반인들의 불편함을 담보로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보기 맞아, 때문이에요. 맞아. 안 뭐 왜 뭐 저기 맞아, 그 맞아.
그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고 고공 시위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 뉴스 한 줄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어요. 좀 이걸 우리의 어떤 노동 인권을 봐주세요. 뭐 이랬던 게 이제 사실은 과거에 이제 뭐 전태일 열사 때부터 쭉 진행해온 우리나라 어떤 노동 인권 투쟁에 대한 역사인 거고 장애인들도 그 비슷한 또 사실은 여성 인권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죠. 옛날에 뭐 호주제 있던 시절에 호주제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은 남성의 점유물 뭐 이런 개념과 거의 다름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이제 페미니즘 여성 운동의 최초의 목표가 호주제 폐지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폐지가 됐죠. 그 헌법 소원에 의해서.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약간씩 좀 이제 이상해진 건데 여하튼 등등등 결국은 전장현의 시위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빡치지. 나 지금 뭐 데이터로 가는데 아니면 출근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거기서 지하철에서 오도 가다 못하면 사람 열 받죠. 근데 또 그거를 공익적, 대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유럽 같은 데서는 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요. 그건 그렇죠. 공공의 퍼블릭의 어떤 목표인 거죠. 근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찬반 양론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준석이 분명하게 이용한 거는 또 맞은 거고 맞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건 게 사실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의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마삼중이란 별명이 와닿기 시작하는데 네.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이준석이 그냥 혼자 개별 정치 뭐 정치 지망생 낭인 정치 낭인에서 뭐 그렇게 어떤 갈라치기를 하는 거는 나는 그냥 별로 위협적이지가 않은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됐고 지금은 이제 유력한 정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들은 사실 뭐 누군가를 선동을 해서 어느 한쪽을 미워하게 만들고 대중들이 그걸 쫓아가게 만드는 정치의 원조가 누가 있을까요? 원조? 가장 유명한 그 계통에서 가장 유명한 이 전 세계적인 파급을 일으킨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파급을 일으켜서 박정희 대통령? 아니 뭐 박정희도 하긴 뭐 이렇게 지역 감정을 일으켰으니까 비슷하긴 한데 훨씬 더 강력한 파급을 일으킨 괴벨스 히틀러죠 히틀러. 아 히틀러. 히틀러가 그리고 유태인을 죽여야 된다고 어떤 뭐 민족적인 어떤 그게 뭐 그 그러니까 그 시대야 뭐 그런 뭐 인종차별이 있던 야만의 시대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 그냥 수백만 명의 인종을 학살하는 이유로 가게 된 게 그게 어떤 그 나라의 그냥 나치당을 만드는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그럴싸하지. 그러니까 뭐 아니 뭐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뭐 막 그냥 나는 한 그 뭐 철원에서 그냥 뺑이 치고 왔는데 그거 무슨 뭐 5% 가산점을 안 준다고 LIC 무슨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도 빡치고 무슨 뭐 소방관 혹은 뭐 경찰관 뭐 막 그렇게 체력 훈련 하는데 여기 이렇게 막 무릎 대고서 뭐 이거 해갖고서 들어가서 얘네들은 실제 이거 소방 옷을 들지 못해갖고서 그냥 실내에서 사무직만 입고 원래 그 사무직이라는 것은 나이가 든 이게 기운이 떨어진 이제 20년 차 이상의 소방관들이 좀 편하게 퇴직을 하기 위한 자리인데 그걸 다 이제 뭐 여성 공무원들이 다 차지한다. 당연히 빡 돌지. 그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너무 불공평하잖아. 뭐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쭉 여기 뭐 출근을 하는데 아까 뭐 전장현이 갑자기 기습 시위를 해갖고 막히면 또 짜증 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아까 정확한 지적을 대원님이 했는데. 개인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공공의 영역에서 정치를 하건 아니면 무슨 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제 싸움을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난 이준석의 가장 큰 문제가 나는 그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걸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나는 생각해요. 반대로 이준석을 싫어하는 층, 그다음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식견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식견을 좁힐 수 있는 방법. 그냥 그 실체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인 거에 너무 지금 단편적인 정보에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금 뭐 전장현 시위만 하더라도 그냥 뭐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막혔으니까 화가 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장현을 그렇게 비토하는 이준석을 보면 신이 나는 거지 뭐 일단. 그러니까 네,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넓게 보고 판단하는. 어떤 뭐 좀 뭐 정보의 습득 개인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그 무슨 우리 시대가 지금 무슨 뭐 무슨 그 플라톤의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이제 나는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고 봐요. 언론들이 이런 그런 실체 그런 어떤 뭐 본질적인 것들을 다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네. 도리어 싸움을 부추기잖아 이 새끼들은. 맞아요. 그래서 뭐 여기 열린공감 TV가 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이 방송의 취지인데. 제가 그 취지에 맞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이게 좋아 좋아. 좋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친해지가 않아가지고 좀 공감하기 어려운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이준석 씨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제 주변에서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관심조차가 좀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네. 우리 저희의 이제 제 93년생이니까 저희 세대의 친구들은 관심도가 핫했었고 지금은 그 관심도가 많이 내려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캐스천이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의 이제 20대 초반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된 친구들한테 네. 우리 세대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부각됐지만 이제 이 친구들한테 어떤 청년 정치인이 부각될 건가? 네. 그러면 당에서는 이걸 준비해야 되겠죠. 네. 지금의 사회 구성원이 된 초년생들에게 어떤 청년 정치인을 선보일 것인가? 선보일 것인가? 이제 아저씨 때는 노무현 때였대. 아, 죄송합니다. 작가님 때는 노무현 때였대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냥 제 관점에서는 그냥 TV에 갑자기 청문회 때 나와서 그 전두환한테 명패 돌린 거 보고서 어느 사람 누구지? 그냥 뭐 그랬던 거였죠. 그리고 저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다음 친구들한테는 어떤 사람을 내비칠 것인가? 네. 근데 아까 얘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방송 프로그램 대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랑 붙이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네.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거에 대한 한번 계획이나 이런 준비들은 당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에 한번 얘기 좀 해봐. 당당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줘. 아 저는 그래서 약간 사실 델리민주 이런 프로그램을 좀 채널을 많이 자주 보거든요. 델리민주. 그런데 이제 사실 궁금해요. 저도 그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는 청년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보이질 않으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친구들을 한번 토론하거나 이런 거 한번 각 의제나 이런 거 해서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 그중에서 사람들이 보고 관심도 더 많이 갖고 그런 것들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민주당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도 다 어떻게 보면 정치 지망생들이야.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나는 평범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을 각자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부조리가 있으면 해소를 하고 아니면 뭐 좋은 경험이면 그걸 더 그렇게 장려하는 어떤 그런 과정과 절차가 정치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직업 정치인들 애초에 직업 정치인들은 그게 없어. 그냥 내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기에 가서 나는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뭐 여기 위에 뭐 까라면 까는 거 있잖아 우리 그 특유의 이제 그 이런 뭐 군대처럼. 네게 질서 군대처럼 네. 막 그냥 막 수신부름, 담배신부름, 뭐 옛날 학교로 말하면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위에 뭐 주로 요즘은 그거겠지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이 야 그래서 뭐 너희들 뭐 자료 좀 이렇게 좀 기깔나게 한번 좀 이렇게 만들어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이제 위계 문화에 적응이 돼서 자신도 모르게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꼰대화가 되는 거야 점권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무슨 뭐 그 대회 무슨 뭐 그 컴페티션을 열어도 그냥 다 그냥 좋은 얘기 다 뭐 아주 원론적이고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거고 뭔가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 하다못해 이준석과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도발적인 문제의식이라도 주는데 민주당은 이제 그게 없다는 거지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적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라고는 보고 있고 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의 느낌을 안 주고 나이든 중진 같은 말을 한다고 상당히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꼰대 같아. 그래서 약간 우리 이야기인가요? 제일 아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물론 그 위계도 있고 나중에 이후에 정치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민주당이 들어가 있지만 진짜 정치를 하고 돋보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청년 다울 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래야지 더 부각되는 거지 뭐 심부름하고 항상 민주당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면 필요한 사람이 나중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더 청년답게 한번 그런 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민주당의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뭐 다 이제 그 예전 586 정치인들이에요. 총학생회
이제 뭐 이제 총학생회장 예. 출신들이고 20대 때부터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게 몇 살인 줄 아세요? 30대 중반, 초중반부터 국회의원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막 그냥 3선, 4선 막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시대적인 소명이 있었지. 왜냐면 뭐 이제 군사 독재, 그냥 뭐 1987 영화 봤는지 모르겠지만 1987 같은 뭐 그런 느낌에서 그냥 뭐 서울의 봄 이후에 1987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막 그냥 무시무시한 어떤 이 포감의 정치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제 지금의 민주화를 이룬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큰 그분들에게 빚을 졌지만 너무 빨리 20대 때의 자신들의 이제 그런 투쟁의 결과로 30대 중반부터 그 단 한 번의 직장 생활도 해보지 않은 프로 정치인,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다 옆에서 챙겨주는 뭐 의원님 하는 거를 20년 가까이씩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그 세대들이 갖고 있는 거를 몰라. 그러니까 우린 윤석열을 욕하잖아. 지난번 윤석열 대선 때 뭐 주택 청약도 모르고 그다음에 무슨 뭐 앱을 무슨 미래 뭐 앞으로는 여기서 뭐 구인구직을 여기서 할 수 있대요. 뭐 이딴 얘기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금 그런 정치인들도 본인이 그 세대에 겪어보지 않은 어떤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들, 옛날 노태우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 뭐 이렇게 되게 유행했는데 예. 그런 거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의 보통 사람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정치와 현실이 또 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딱 그 세 분이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냥 현실을 좀 그렇게 반영하는 정치가 되면 좋겠고 이준석은 그 현실 반영을 못해도 거기에 최소한 뭔가 자극적인 어젠다라도 드림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더 뭐 얘는 뭔가 그냥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지금 우리 현실 정치의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한테 대안을 제시하진 않아. 하지만 분노는 충분하게 공분을 일으키는 것만큼은 너무 잘해. 맞아요. 맞아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준석이 싫다. 뭔가 정치 스킬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나는 민주당도 충분히 이슈를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난 이슈 선점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해. 맞아요. 진정성. 진정성. 그럼 이준석처럼 이슈만 선점하는 그냥 정치꾼이 나오면 그건 이제 민주당의 어떤 앞으로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청년들이 약간 깊이 있게 그걸 공론화시켰다고 해서 네. 끝까지 이어서 이 사람의 행보를 지켜보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참 아쉬워요. 여가부 폐지에서 네. 와 씨, 여가부 네. 폐지 아, 폐지했어? 몰라.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참. 무슨 뭐 거의 조삼모사지 뭐. 네, 조삼모사. 네. 아, 참 오늘 시간을 뭐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벌써 1시간 넘게 해서 이제 막 시작했네. 네, 이제 막 시작했네. 첫 번째 시간, 김 작가의 꼰대 타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제목 취지에 맞는 얘기인데, 뭐 되게 뭐 어떻습니까? 뭐 소감 한마디씩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죠. 아, 저는 그 아는 형과 함께 술 한 잔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뭔가 도움이 됐나요? 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다행이고요. 예. 아, 방송용 멘트는 아니고? 아, 방송용 멘트는 아니고 저는 사실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대체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실 제가 또 초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 선생님 같이 다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 무조건 받아들였던 얘기네. 아, 아니죠. 이제 네? 선택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오케이, 사람마다 오케이.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뭐, 우든 씨.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대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가늠해보니까. 첫 시간이라고 그걸. 지금 뭐 절정하기 제가 10개월 조금 좁은 관계로 조금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10개월 차이 문제는 아니고 세대 차이인데. 아 어쨌든 네. 대호 씨. 저는 술을 하지 않아가지고 술 먹은 거 아닌데 지금. 그런데도 좀 편안한 분위기였고 네? 오늘 제가 이제 저는 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네? 한 번도 약간 안 해봤던 이야기들을 좀 주로 한번 해봤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다음번에 만약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여성 친구들을 한번 같이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있어? 나올 친구들? 아 제가요? 네. 대학원생이잖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얼굴에 부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득한 표정을. 게스트가 게스트를 데려오다. 그래서 약간 그러면은 네. 오늘 약간 처음 진행을 해보니 네. 좀 더 다양한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은 더 재밌게 될 것 같아요. 열린 피라미드입니다. 열린 피라미드. 네. 친구를 데리고 오면 같이 방송을 틀어서 열린 피라미드.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김 작가의 꼰대 타파, 뭐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이렇게 좁히는 차원의 방송, 특히나 이제 이준석을 주제로 한 시간 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들 몰랐던, 평상시 접근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생각에 시야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조금 더 핫한 주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갖고,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저와 비슷한 세대 혹은 뭐 제 위의 세대도 많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보통 뭐 자녀분들이랑 이렇게 잘 집에서 대화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그런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라는 것을 끝으로 오늘 방송, 1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매체를 플랫폼으로 하는 열린공감TV는 지난 2020년 9월 언론 법인화한 이후 대한민국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여러 특종 및 단독 보도 등을 통해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열린공감TV 법인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용을 거치며 시청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후원자들께는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부로 모든 경영권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제자리를 찾아 원복되었으며 잠시 시민언론덧탐사란 법인명으로 사용된 것도 다시금 열린공감TV로 환원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부 법적 문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경영권 분쟁을 위법하게 촉발시키고 경영권 문제와 무관한 악마화에 올인한 자들은 절차에 따라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난파됐던 열린공감TV는 찢어진 독과 돗대를 고치고 진실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열린공감TV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포괄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로 변모하며 탐사보도 전문 채널로는 탐사전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탐사전을 오는 독립언론사로서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만 운영되며 정치권력, 자본권력, 검찰권력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지적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를 목표로 합니다. ARS 후원 안내 1877-0809를 통해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실망하고 떠났던 구독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악마와의 오해하고 불신했던 분들도 한 분 한 분 진실을 알게 되어 잠시 멈췄던 후원과 응원을 다시 시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금 열린공감TV 호가 의혹의 어두운 바다를 진실을 찾아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